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나도 패밀리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곳. 예. 제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자랑을 할 겸 1년 반 조금 넘었다. 아니다. 1년 반 조금 안 됐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적응들을 못 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계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저도 구경할 겸 들어가시죠. 지금 앞에 전광판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정상. 수고해주세요. 와, 진짜 크다고 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이러면? 좀 떨리는데?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 와, 가까이서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 배우 타임, 배우 타임. 오. 진짜. 번개와 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따시만하게 아니고 반쪽이었어요. 좀 들부담스럽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회사의 자랑 중에 하나인 에스컬레이터라고 했어. 위아래 왕복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진짜 백화점 같아. 여기 막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오. 편의점 있어. 여기 편의점 24시 해요? 근무를 24시간 안 해. 근무를 24시간 안 해. 우리 회사 자랑해줘요. 저 자랑해. 빨리. YG의 자랑. YG의 자랑은. 승현 씨가 저희 회사에 있는 게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아, 영양사님이 이걸 진짜 예쁘게 담아주셨네. 이번 주에 그 식단표를 받아봤거든요. 미리 받아봤는데 촬영하는 오늘 이제 오늘의 식단표가 사실 다른 날 식단표의 반 정도예요. 이게 다른 날은 보니까 메뉴가 10가지가 넘던데. 맛있어 보이네? 이거 맛탕이죠, 맛탕. 계란도 있고. 지금 배가 고파. 시간이 늦었거든. 여기 YG 안에 쌀국수집이 있는데 그렇게 맛이 있다고. 맨날 그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은데 오늘 만약에 화이팅을 할 수 있으면 점심을 먹고 이처럼 쌀국수를 때리러 가자. 오늘 먹어보고 여유가 되면 가기로. 이것도 뭐 카드 찍고 먹어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먹어요.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추장 안 해도 되겠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오늘도 변함없이 맛있는 분의 식사. 맛있어. 고추는 안 먹길 잘한 것 같아. 아, 이게 뭐라고. 맛있네. 아, 진짜 이 정도로 맨날 메뉴 바꿔서 나오면 회사에서 나와서 딴 데 가서 먹니 그냥 이거 먹고 만다, 그쵸? 너무 좋은데? 안 짜요, 안 짜. 그렇게 나물이 많았는데. 뭔데 맛있지? 하루 더. 우리 회사 구내 식당 더 좋은데. 오늘은 차린 게 약소예요. 약간 이런 느낌? 구내 식당 메뉴 중에 이것까지 봤다. 이거 진짜 맛있었다. 오븐 스파이티. 아, 삼겹살 보이지? 삼겹살. 오! 어, 진짜 고깃집 같아. 아, 네가 이거를 이렇게 담으니까 더 고깃집 같다. 그러면 오븐 스파게티 1인 1, 호일. 아, 호일 접시에. 어, 그러면 두 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아, 두 개 먹어도 돼요? 1인 1 접시로 나온 거지만 두 개 먹어도 된다. 이건 이제 일단 깨지는 거 같아. 이모님들이랑 되게 잘 지내나 봐요, 다. 네, 잘 지내. 좋은데? 삼겹살? 오븐 스파게티도 좋다. 좋다. 메뉴도 열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괜찮지? 사실 식판을 딱 봤을 때 엄청 특별하진 않았어요. 인정? 인정? 근데 먹어보니까 다들 맛있다고 왜 하는지 알 것 같고, 진짜 만약에 회사에서 맨날 밥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거 맨날 먹을 것 같은. 저녁도 돼요? 네, 저녁. 오, 라면 좋은 것 같아. 오늘 그 유명한 구내식당 회사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이 엄청 물어봤어요. 회사 밥 먹어봤냐고. 먹었다? 먹었다 나? 나 YG 밥 먹었어? 마무리로 커피 한 잔. 배불러 진짜. 커피는 맛있어요? 나 커피 좀 예민한데? 자, 여기 아이스 되나요? 여기 카페 제일 빈기. 회사에 이런 거 있으면 맨날 먹을 것 같아. 와 좋겠다 회사 있는 사람들이랑. 아 나도 회사 있긴 있는데. 아니 이거 무슨 스페셜티의 향이 나는데? 그쵸? 약간 그런 거 맞지? 지금 여기서 밥 먹고 커피 다 뽑아가고 회사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원두가 좋은 게 맞대요. 이 조리사님께서 먹는 거를 다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원두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해요. 이 안 보시는 사이에 제가 편의점 구경 이렇게 싹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라면 끓이는 기계 있잖아요, 편의점에. 그것도 막 있고, 게다가 무인이었어. 맘 편하게. 뭐 당연히 직장에 일하러 왔으니까 뭐 비는 시간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이사이에 먹을 거는 좀 고민 안 하고 잘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번에 또 이제 봄에 찍은 인생덤 그녀라는 웹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TVND 채널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또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희라 선배님이랑 같이 했는데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를 제가 붙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 거의 풀타임으로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연기적으로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됐던, 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 체인지 물이기 때문에 어떨까? 좀 스타에서 변신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YG 구경 더할 거다.